반대손으로 손가락을 감싸 손끝에서 손목까지 피가 안 통할 정도로 꼭꼭 쥐어짜줍니다. 이 운동은 손가락, 손등, 손바닥을 함께 지압해주므로 몸 전체의 기능을 강화하고 신경을 좋게 해줍니다. 엄지를 안쪽에서 손가락 끝까지 쥐어주며 손가락 끝쪽으로 측면과 함께 골고루 문질러줍니다. 이 운동은 초기 감기, 후두, 기관지염 등의 효과가 있으며 약한 사람에게 보호할 때는 아래로 문지르고 사할 때는 반대로 위로 문질러줍니다. 반대손으로 각 손가락을 잡고 엄지와 인지로 서로 당기며 흔들어줍니다. 이 운동은 관절 질병에 많은 예방과 효과를 준과 동시에 손가락, 손톱 뿌리에 있는 각 경락을 자극하여 주므로 뇌의 활동을 좋게 하여 정신을 맑게 하고 기억력 향상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. 반대손으로 손바닥을 잡고 약간 손가락이 제쳐진 상태에서 아래 위로 당겨 꺾어줍니다. 이 운동은 무리한 힘에 의해서 오는 염좌, 탈구, 인대의 손상 등 여러가지 예방치료 효과에 큰 도움을 줍니다. 특히 수소음, 심경, 신문, 음곡, 통리, 영도 등에 많은 자극이 가해지므로 정신적 스트레스, 불면증 등에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. 반대손으로 손가락을 잡고 당기며 원을 그려 팔을 펴줍니다. 이때 팔은 완전히 펴주고 약간 머물러 주도록 합니다. 이 운동은 관절의 유연성을 길러주고 손이 저리고 차며 통증이 있는 경우에 효과가 좋습니다. 반대손으로 손등을 덮고 천천히 눌러 관절을 꺾어줍니다. 이 운동은 손목 관절을 유연하게 해줌으로써 관절통, 관절염, 류마티스성 관절염 예방에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. 반대손으로 손가락을 감싸 쥐고 손가락 마디를 단계적으로 서서히 풀어주며 펴줍니다. 이 운동은 손의 경락과 관절의 유연성을 길러줌으로써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내분비 기능을 강화시켜
신경통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. 양손을 깍지 끼어 팔목에 힘을 뺀 상태로 당기고 늦추며 파도를 타는 것처럼 하여 꺾어줍니다. 이 운동은 관절의 유연성을 길러줌과 동시에 몸 전체의 기능을 조절하여 피로 회복에 좋습니다. 양손을 깍지 끼어 아래, 중간, 위로 팔을 쭉 펴주는데 팔을 펼 때 호흡을 내쉽니다. 이 운동은 팔, 가슴 등을 이완, 신전시킴으로써 가슴을 열게 하고 심장질환과 폐질환 또는 수지통, 완통, 주통, 겸비통, 견통, 견갑통 등의 예방과 치료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. 머리 뒤로 깍지 껴 잡고 늑골 쪽이 휘도록 몸을 약간 기울이면서 좌우로 팔을 당겨 어깨를 풀어줍니다. 이 운동은 허리 위로 울체된 기혈과 근육을 풀어주며 특히 협늑에 많은 효과를 줍니다. 머리 뒤로 깍지 껴 잡고 몸을 좌우로 틀어줍니다. 이때 자연스럽게 머리를 숙여 시선은 겨드랑이 밑을 보도록 합니다. 흉추를 자극함으로써 담이 결림을 예방하고 울체된 기혈과 근육을 풀어주며 특히 협늑에 많은 효과를 줍니다. 손을 꼬아서 깍지 껴 잡고 아래 위로 펴주는데 위로 펴줄 때는 깍지를 낀 그대로 머리 뒤까지 제쳐줍니다. 이 운동은 요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팔 전체의 유연성을 향상시켜주고 완통, 주통, 겸비통에 좋습니다.